촉촉하게 젖은 북어구이가 금방이라도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주 좀 독특하네요. 전에 알던 북어구이는 싹 다 잊게 만들어줄 북어구이의 신세계. 여름에 쏟아지는 장맛비와 같은 수분 가득한 식감이 바로 여기 있다지요. 주변에 이제 골뱅이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골뱅이보다 북어구이 먹으러 되게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담백하고 약간 마늘을 이렇게 얹어서 약간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 네,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아이디어. 북어구이는요, 이거 뭐 드셔보세요. 이게 이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한 게 딱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어요. 저희가 이게 하루에 그 피곤한 것들 이런 걸 먹으면서 쫙 풀 수가 있다니까요. 촉촉한 북어구이 비법 궁금한데요. 여기 찌르는 골뱅이 골목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위해서 이거를 개발해서 하게 됐습니다. 하필 그게 북어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 몸에 좋고 술 숙취 해소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원도의 차디찬 겨울바람을 맞고 버텨온 쫄깃한 식감의 황태. 약간 싼 걸로 조금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아, 맛이 달라서 쓸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예, 예. 아, 맛이 확인되나요? 네, 네. 쓴맛이 나서 수입사를 쓸 수가 없어요. 쓴맛이 나서. 그 황태를 한 번 더 말려 물에 불리면 부드러움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잡냄새 잡아줄 청주와 식용유, 감초를 포함한 세 가지 약재를 달인 물을 섞어 3일간 숙성시키면 투명한 특제 양념장으로 탈바꿈한답니다. 여기에 달큰하니 고소한 향 뿜어내는 마늘을 듬뿍 올려주기만 하면 하루 피로 싹 잊게 할 북어구이 준비 끝! 아, 이것도 무슨 맛일까요? 아이고. 와, 이거 보이십니까? 기름기는 쏙 빠져서 담백한 맛은 살려주고 느끼함은 잡아주고 여기에 고소하게 구워지는 마늘이 정말 일품인데요. 야, 이거 한 가지로 반 세우는 건 시간 문제겠네. 골뱅이와 함께 먹는 북어 구이의 맛은 과연 어떨지? 뭐 어떻겠어요, 맛있겠지. 배고픈다 이러지. 새콤달콤한 골뱅이 무침과 고소한 북어 구이가 만나 금상첨화. 아, 맛있어요. 참. 고소하죠. 이렇게 입을 달래고. 글자로만 따지면. 매콤한 골뱅이 딱. 라떼를 먹으면 집에서 나오는 황태나 이런 맛하고 틀리고 북어도 약간 촉촉하면서 맛이 참 좋은데요. 골뱅이도 먹고 북어도 먹고 맛있는 밤 보내.